네, 간단히 지난주에 이어서 문제 설명을 드리자면, 공주님의 정원 문제인데, 정원에서 특정 기간 이내에는 반드시 매일 꽃이 한 가지 이상은 피어 있도록 해야 돼요. 3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꽃이 하나 이상은 피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피어 있기는 하되, 가능한 적게 피어 있도록 해야 돼요.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꽃의, 최소 개수를 출력을 하면 되거든요. 입력으로는 꽃의 종류 네 가지 이렇게 나오고, 그네 가지에 대해서 1월 1일에 펴서 5월 31일에 진다. 뭐두 번째 꽃은 1월 1일에 펴서 6월 30일에 진다. 세 번째는 5월 15일에 펴서 8월 31일. 이런 식으로 꽃마다 피는 날과 지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꽃들을 잘 선택해서 최소한의 꽃으로 이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면 되는 문제고요. 최종적으로 그 최소한의 꽃의 개수만 출력하면 돼요. 이 문제를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풀었었거든요. 지난주에 저희가 푼 방식은 우선 꽃이 지는 날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했죠. 오름차순 정렬을 했으니까 꽃이 제일 늦게 지는 날, 제일 빨리 지는 날, 뭐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오름차순 정렬을 했고, 꽃을 선정할 때, 우선,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 사이에만 꽃이 피어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3월 1일 이전에 피는 꽃을 이 오름차순 정렬한 제일 마지막 인덱스에서부터 역으로 탐색해 갔어요. 역으로 탐색했다는 말은 즉 가장 늦게 피는 꽃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3월 1일 이전에 피면서 가장 늦게 지는 꽃을 찾아내는 거죠. 가장 생명 주기가 긴 거를 찾아서 선택을 하고 그 선택된 꽃의 지는 날보다 이전에 피는 꽃을 또 오름차순된 인덱스의 제일 마지막에서부터 역으로 탐색함으로써 방금 선택된 꽃이 지기 전에 또 다른 꽃이 피게 만들 거예요. 근데 가장 생명 주기가 긴 꽃을 이제 피도록 선택을 해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꽃이 없다면은 두 조건을 만족하는 꽃을 선택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0을 출력해 주고요. 네. 이 방식으로 선정된 꽃의 개수를 출력하는 부분까지가 지난주에 저희가, 구상했던 알고리즘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걸 코드로 구현을 했어요. 이렇게. 구조체를 써서 꽃이 지는 달, 지는 일, 그리고 피는 월, 피는 일, 그리고 지는 월, 지는 일, 그리고 탐색 대상인지, 탐색 배제 대상인지, 플래그도 두고, 구조체 배열을 선언하는데, 메모리 동적 할당해서, 거기에 피는 날짜, 지는 날짜 다 초기화해서 넣었고요. 여기서 지는 날 기준, 오름차순 정렬도 해줬고, 기준 월 1을 3월 1일로 세팅한 다음에, 이제 루프 돌면서, 탐색을 하는 거죠. 여기 탐색하는 부분은 기존에 설명드린 것처럼 배열의 제일 마지막 인덱스부터 역으로 탐색해 오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선정된 꽃의 개수도 집계해 주고 꽃이 선정되면 기준 월일을 바꿔줌으로써 그 꽃이 지기 전에 또 다시 다음 꽃을 선택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꽃의 개수를 출력해 주고 저희가 생성했던 메모리, 동적 할당한 메모리를 해제를 해줬었고요. 이렇게 해서 답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번 주에 다시 풀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답은 정확히 나왔는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제한 시간을. 저희가 짠 프로그램으로 인풋들에 대해 답은 정확히 나오는데 타임 오버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1700ms 정도 소요됐을 거예요, 아마. 저희가 답은 나오지만 제한 시간이 넘었으므로 최적화를 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코드를 좀 최적화하는 작업을 해볼까 해요, 여러분과 같이.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성능 개선을 할수 있을지 같이 좀 토론해 보고, 네, 코드를 좀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참고로 소팅 부분은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소팅이? 정렬을 다른 걸로 해볼까요, 그러면? 네, 우선 이 코드 제출해서 시간 얼마 걸리는지 한번 확인하고, 정렬을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오래 걸리죠. 네, 1700ms 정도 나왔네요. 클릭해보면은 다 정답 처리인데 14번 예제부터는 타임 리밋 에러만 떴죠. 오래 걸려서 타임 리밋으로 다 지금 처리된 거고요. 정렬 알고리즘 라이브러리 같은 게 있나요? 지금 퀵소트 하는데 배열 넘겨주고 배열 사이즈 넘겨주고 그리고 배열 한계 크기 비교 수행할 함수 비교 수행할 함수를 넘겨주는데 보이드 포인터로 봤네요. 원래 이렇게 써야 되나요? 보이드 포인터로. 네, 일단 그럼 똑같이 구현해 볼까요? 요거처럼.
퀵소트 쓰기 위해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주고, 처음에 배열. 저희가 쓰는 배열이 ARR 배열이고요. 배열의 사이즈는 N개만큼이잖아요. 을 넣고 엘리먼트 개수고 배열 한개 크기는 size of FW 이렇게 배열 한개 크기고 비교를 수행할 함수의 포인터 우리 또 compare 함수로 한번 해볼게요. compare 함수를 구현해야겠네요. 이 지금 compare 함수가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0을 리턴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쪽 왼쪽이 first가 크면은 1 리턴, second가 크면은 마이너스 1을 리턴, 둘이 같으면 0을 리턴하네요. 저희도 같은 방식으로 인티저형으로 해서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void 포인터 first랑 second. 이 조건 하나만 가져오면 될것 같아요. 제이 번째 이런 거 없이 얘 자체가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이상하네요. 세컨드고, 얘는 퍼스트고, 세컨드야. 퍼스트, 세컨드. 네, 의미상은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네, 위에 걸로도 안 되던데요? 이렇게 하고, 근데 의미가 똑같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나. 사이즈 오브 인트 좋고 인트형 포인터 사이즈 오브 FW FW의 포인터 이거 근데 꼭 보이드로 써야 돼요? 아, 그러네요.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아, 이것까지 다 묶어서. 세컨드까지 묶어서 점을 찍어요. 되네요. 이 경우에는 잠깐만요. 왼쪽 게더 크면은 오름 차순 정렬해서 왼쪽 게더 크면은 리턴 1을 줬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겠죠? 우리 것도 오름 차순 정렬인데 퍼스트가 더 크면은
네, 바꿔주는 조건. 그러면 리턴 1 해준다고. 엘시 if 똑같은 경우 길죠. 퍼스트와 세컨드에 지는 달이 똑같고, 지는 1까지 다 똑같으면은 완전 동일하잖아요. 리턴 0 해주고 s를 리턴 마이너스 1. 10 마이너스 1일 필요가 없다고요? 아, 그래요? 네, 일단 뭐 이렇게 조건씩 구현해도 크고 작고 일단 비교는 다 되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저 퀵소트 함수 쓰는 방법을 몰라서 똑같이 한번 구현해 볼게요. 소팅이 되는지 먼저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네, 퀵소트로 지는 꽃이 지는 날 기준 오름차순 정렬이 되는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제는 이걸로 넣어 봅시다. 지는 날 기준. 여기서부터죠. 3월 23일, 4월 25일, 5월 31일, 6월 5일, 6월 15일. 정렬 잘된것 같죠? 바로 제출해서 시간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하, 결국 소팅 문제였어요? 그냥 풀렸네요? 아, 소팅 그렇게 오래 걸렸구나. 와, 차이 엄청나네요. 대박. 아, 저는 사실, 코드 보시면은, 코드 보시면 소팅이 한번 이루어지잖아요? 탐색하기 전에 딱한번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물론 한 번이지만, 그, 탐색할 대상 개체 수가 많을수록, 소팅할 그 배열의 길이 수가 길어질수록 오래 걸릴 거란 생각은 했지만은, 이거는 단한번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여기 while 룹 부분에, 이제, 꽃을 지는 날이 긴거 순으로 이렇게 찾아가면서, 기준일보다 앞에 있는 꽃을 계속 서치하잖아요. 이게 서치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서치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네요.
소팅하는데 거의 시간 다 써먹었었네요. 지금 이거를 버블 정렬을 했었는데 퀵소트로 바꾸는 순간 시간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됐어요. 아, 그래요? 지금 김재일리님께서 입력 10만 들어올 때 기존의 버블 정렬 n 제곱이면은 그게 100억의 복잡도고 n 로그 n이면은 퀵소트일 때 50만 정도라고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일단 지금 결과를 보시고 알게 된 점은, 알수 있는 점은, 탐색하는 부분보다 정렬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기존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다는 점을 첫 번째로 알수 있고, 두 번째로는, 들어오는 입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버블 정렬과 퀵소트의, 소요 시간 차이, 즉, 성능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좀 저희가 한번 알 수가 있었네요. 네. 근데, 어쨌거나 간단하게 해결이 됐네요. 사실, 정렬 부분 외에는 이 탐색 부분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지 좀 막막했었는데,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어진 것 같아요. 정렬 부분만 바꿔주니까, 시간 차이도 엄청나게 났어요. 1700ms 소요되던 게 90ms. 네, 앞으로는 버블 정렬 안 써야겠는데요. 그냥 퀵소트 바로 끌어다 쓰던지 해야겠네요, 다음부터는. 그러면은 코드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기존에 필요 없는 부분, 이런 주석도 좀 필요 없는 부분이고. 오름차순 정렬하는데 버블 정렬했을 때 미리세컨 소요 전체 예제 이렇게 소요가 됐고 퀵 정렬 90ms. 90ms 정도 소요됐고, 비교함수 구현해 준 부분이고, 오름차순 비교함수. 사실 저는 근데 이 부분이 별로 필요 없어 보이거든요. 탐색 배제 3월 이전. 네, 이 부분 코드가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한번 더 돌려볼까요? 왜냐면 여기 조건에서 어차피 필터링 될 거거든요. 굳이 한번 조건 더 걸어가지고 필터링 하는 거가 글쎄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코드로도 한번더 돌려볼게요. 주석 처리하고. 아유, 오히려 더 빨라졌어요? 뭐 조건 체크하고 초기화하고 하면서 오히려 시간이 더 소모됐나 보네요. 필요 없는 부분이죠. 오히려 이런 조건 체크하고 값 설정하는 과정에서 더 시간만 소요되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빼주겠습니다. 여기도 필요 없는 부분이고 네. 해당 조건 뺀 상태로 버블 정렬 한번 더, 아, 또 버블 정렬은 뭐 어차피 오래 걸리니까, 그냥 1700ms라고 표기하면 될것 같고, 퀵 정렬을,
80ms라고 다시 정정을 할게요. 80. 귀찮은 꿀마님 안녕하세요. 락앤롤님 안녕하세요. 그분은 정말 결과 확인을 위한 출력.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다 정리된 것 같아요. 최종 출력. 정된 꼬치 개수. 네, 코드를 한번 다시 설명드리고 마치면 될것 같네요. 정렬 알고리즘 성능 차이가 굉장히 컸네요. 네. 지난번에 하던 내용에서 지금 어떤 부분을 수정을 했냐면요. 기존 로직 그대로 쓰고 있고, 그냥 단순히 꽃이 지는 날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 선정하는 알고리즘은 제일 뒤에 인덱스부터 역으로 탐색해서 지는 날 기준 오름차순 정렬이므로 가장 늦게 지는 꽃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가장 생명 주기가 긴 꽃을 선정하기 위해서 역으로 이렇게 탐색을 하는 거고, 탐색할 때 3월 1일 이전에 지는 꽃을 이렇게 뽑으면 되겠죠. 그중에 가장 늦게 지는 꽃 선정하고, 이제 선정된 꽃이 지는 날보다 이전에 피는 꽃을 선택하되, 이 역시 마찬가지 마지막 인덱스부터 역으로 탐색해서 제일 생명 주기가 긴 꽃만 뽑아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만약에 조건에 만족하는 꽃이 없으면 0을 출력하고, 이 로직은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기존 거랑 동일하게 지난주에 푼 내용이죠. 그대로 저희가 이번에 수정한 게 지는 날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긴 하는데, 기존에 버블 정렬을 썼어요. 여태까지는 저희가 많은 문제를 풀면서 정렬이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버블 정렬을 써왔어요. 그럴 때마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경우는 버블 정렬 때문에 좀 소요 시간이 굉장히 컸어요. 꽃이 지금 최대 꽃이 천만, 십만. 십만 개까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최대 십만 개가 들어오는데, 십만 개가 들어오고, 예제 테스트하는 예제가 한 20개 정도. 네. 한 번에 정렬해야 될 꽃이 십만 개고, 테스트할 예제가 한 20개 정도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를 다 하는데, 1700 미리세컨을 초과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정렬이 그렇게 크리티컬한가? 좀 의문이었는데, 지금 퀵소트로 좀 수정을 해봤어요. 기존에 구현되어 있는 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퀵소트를 저희가 끌어다 썼고요. 퀵소트 함수를 호출해주는 부분이고, 함수 쓸때 저희가 쓰는 구조체 배열 ARR 넣어주고, 배열의 요소의 개수 N을 넣어주고, 꽃의 개수죠. 그리고 구조체 그 요소 한 개, 배열 요소 한 개의 사이즈를 사이즈 오브에서 FW 구조체 해줘서 요소 한 개의 사이즈 넣어주고, 정렬을 하기 위한 비교 함수 저희가 구현한 거 함수 명을 넣어줬어요. 함수 포인터죠. 그래서 함수는 직접 구현했는데, 기존에 버블 정렬할 때 쓰던 그 비교 로직 있죠. 그대로 가져와서 네. first, 즉 앞에 있는 인덱스 더 작은 요소의 값이 그 뒤에 있는 요소의 값보다 큰 경우 교환해 주라는 의미에서 return 1을 해줬고요. 둘의 요소 값이 같은 경우는 return 0.
그리고 반대의 경우, 앞에 요소의 값이 적은 경우는 리턴 마이너스 1을 해줬어요. 네. 이렇게 비교함 수 간단히 구현해주고, 그래서 퀵소트를 호출하니까는, 전체 20개의 예제 다 도는데 80ms밖에 안 걸렸어요. 버블 정렬했을 때는 1700ms이 걸리고, 심지어 그거 걸리고도 다 결과를 내지를 못했는데, 80ms에 정말 빠른 시간 내에 통과할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입력 예제가 좀 많았던 것 같고, 버블 정렬이 좀 성능에서 크리티컬한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정렬 알고리즘만 바꿔주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네. 그 앞으로는 그냥 퀵소트를 호출해서 쓰는 거를 좀 해봐야겠네요. 버블 정렬보다도 제일 빠른, 네, 훨씬 빠른 정렬 알고리즘이니까 그거를 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점점 인풋 예제가 막 커지면서 점점 정렬의 그 성능 차이가 극심해지는 것 같아요. 초기에 인풋 예제가 몇개 없을 때는 그냥 써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구현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정렬은 지금 제가 퀵소트를 그냥, 구현되어 있는 거 그냥 끌어다 썼잖아요. 왜 구현된 걸 그냥 끌어다 썼냐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그 로직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는 편이라,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서 퀵소트를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그냥 끌어다 썼는데, 이 소팅 부분은 버블 정렬, 퀵 정렬 말고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렬은 따로 저희가 정렬에 대해 한 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종 정렬을 저희가 직접 한번 다 구현을 해보고, 전체 정렬 종류별로 다 성능을 좀 비교해보는 시간을 따로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제를 다 마무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그리디 알고리즘의 공주님의 정원 문제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